그냥 넌 뭔가 달랐었으니까. 안녕하세요. 저는 봄이 엄마 보호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봄이 첫째 보호자입니다. 안녕하세요. 봄이 둘째 형입니다. 봄이 셋째 보호자입니다. 우리 봄이는 엄마는 진돗개, 아빠는 풍산개라고 제가 들었어요. 6살이고 중성화 수술은 한 수컷 남자입니다. 강아지를 좋아해요. 가족들이 모두 좋아하는데 지인이 진돗개가 임신을 했다라는 것을 듣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기다렸다가 아, 나고 나서 2개월 정도 있다가 데리고 왔어요. 아우 세상에. 아우 아기 때 너무 귀엽다. 봄이 매력 한번 들어볼게요. 저는 저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동네 어르신들 있잖아요. 어르신들이 장동건 얼굴은 장동건이라 그러더라고요. 어르신들이 장동건 얼굴은 장동건이라 그러더라고요. 어 그런구나 내가 좀 생각은 하죠. 아 또 어머니께서 비주얼 그 자부심이 있으시네. 아 잘생긴 거 보면 정말 너무 짜증나게 잘생겼어요. 정말 너무 짜증나게 잘생겼어요. 너무 잘생겨서 혹시 섭외 들어오지 않을까요? 혹시 섭외 들어오지 않을까요? 언니! 이목구비 가면 시원시원하다 이런 뜻이겠죠. 찾을 때 일부러 창문 열어보더니 맞아, 맞아, 맞아. 봄아, 바람 좀 쐴래? 하면서 딱 문을 딱 내리면서 옆에서 지나간 차들이 딱 멈추잖아요. 신호대일 때. 마음껏 즐겨라, 딱 이렇게. 마음껏 즐겨라, 딱 이렇게. 그래서 더 일부러 막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. 근데 잘생겼네요. 정말로 잘생겼어. 봄이를 위해서 가족분들께서 하시는 게 또 어떤 게 더 있을까요? 생일 때 케이크 만들어줬어. 원데이 클래스 가가지고. 만들어주셨구나. 큰 딸이 트레이닝복인데 뒤에다 봄 이름 프린트 해가지고 그것을 주문을 제작을 했더라고요. 산책만큼은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시간표를 딱 만들어 놓고 날마다 번갈아 가면서 두 명씩 팀으로 해서 격일로 가고 있어요. 환경이 좋네요. 몸이를 입으로만 이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산책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자. 이야 엄청 사랑받네.